자, 이제 까마귀를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. 먼저 세모를 쳐봐요. 그 다음엔 다시 펴서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요. 그 다음엔 뒤집어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어요. 그 다음 완성됐죠? 그 다음엔 이게 줄이 나온 것도 이렇게 접어요. 반대쪽도 하고요. 짜잔! 이렇게 됐다고 이걸 짜잔! 펴요. 그 다음 이걸 이렇게 접어요. 그 다음엔 이게 날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X자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엔 위에도 그렇게 하고요. 자,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요. 이걸 이렇게 접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엔 이걸 이렇게 하면 까마귀 완성! 여기다 눈을 그려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입도 벌릴 수 있는 까마귀예요. 까악! 다음엔 또 새로운 종잡기를 알려드릴게요.